코로나도 겹치고 입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집에만 있고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하고 대학생이 되면 해봐야지 했던 걸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공허함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교회를 거의 안 다닌 지 오래에 대해서 이게 오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 사실 저는 순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캠퍼스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태 때 정신적,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내가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에게는 깊은 영적 무력감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픈 열망과 영적 갈급함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3년, 복음은 멈췄을 거라 생각했다. 얼마 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K-POP이나 K-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젊은이들이 방에 있으면서 코로나 시대 때 한국에 대한 그 영상을 접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의 생각을 그 기호, 음식에 대한 선호도, 언어에 대한 선호도, 관광 어디 가고 싶다는 그런 선호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팀에 한국어를 진짜 잘하는 대국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완전 한국어로예요. 놀랄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하나님께서 한국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의 거절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호감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뭐 진짜 두 배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초대하면 오는 초대된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한국 CCC와 태국 학생들이 친해지는 비율이 훨씬 많고 그들을 통해서 접촉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진짜 깨닫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7월, 8월에 막 여기저기서 우리 지역에도 한국 단선팀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너무 많아졌죠.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과거들, 여전히 갖고 있는 우울함들과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고 평상시에 직접적으로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제 마음에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약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약간 그때도 계셨던 것 같고 그때도 저한테 큰 사랑을 주시고 계셨던 것 같고 딱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아, 얘도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 깊이 물들었고 삶을 변화시켰다. 전에는 약간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영혼의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경험한 게 처음이어서 그 기쁨을 저한테 알려주려고 선교나 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함이 있었어요. 내가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딱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그냥 부딪혀보고 그냥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과 갈급함을 채우셨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사랑에 마침내 완전히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국말로 땅짜이 탐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일단 태국 CCC 간사님들, 태국 CCC 순장 순원들에게 일단 도전이 됐고. I want to say something to Korean friends. You guys are amazing. I see Jesus love from your eyes and your life. You have like a prayer model for us. My leaders of Thailand have said we should pray like Korean friend. Yeah. I want to be like that. I love you.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지금도 함께 일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